섭섭지 않을 거예요. 많이 섭섭하죠. 아, 너무 부러워요. 그만큼 여기는 진짜로 개미지옥 같은 곳. 가만 안 둬. 개미지옥 같은 곳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미지옥 대표원장 오수진입니다. 오수진 피부과 원 대표원장 오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수진 피부과 의원의 안다주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수진 피부과에서 저는 간호 팀장을 맡고 있는 조경아라고 합니다. 우리 안다솔 실장. 네? 저요? 그 다솔이는 처음 딱 보자마자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인상이 일단 너무 괜찮고 워낙 뭐 좀 선한 눈망울을 가지고 있고 보기가 너무 외모가 너무 괜찮고 일단 너무 착해 보이고 그래서 뭔가 느낌이 좀 왔어요. 원장님은 일단 얼굴이 너무 작으셔가지고 약간 연예인 되는 느낌이랄까? 약간 네,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면접 분위기도 되게 좋았고 제가 일단 원장님한테 적극 어필을 해가지고 뭔가 뽑힐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었어요. 안다솔 실장, 이 친구를 원래 뽑으려고 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네? 저요? 아, 너무 부끄러워요. 혹시 제가 면접 보러 왔으면 좀 어떻게 뭘로요? 뭘 하실 수 있는데요? 면접 분위기도 되게 좋았고 아, 그건 가능하죠. 발레. 자, 우리 경화 팀장님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세요? 경화 팀장님이 경화라고 저희 병원에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이 친구도 거의 오픈 멤버인데 원래는 데스크 이제 코디쌤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력서를 보니까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고 경화라고 그리고 간호조무사로 꽤 오래 일을 했던 경력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저희가 간호 파트가 너무 시급했어요. 그래서 미안한데 혹시 간호로 일을 해줄 수도 있겠니? 하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바로 네! 하는 거예요. 바로 눈치 보고 네, 네만 해야 되고 장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한 파트가 아닌데 간호를 해준다? 해서 일단 땡큐 하면서 이제 간호 파트에 이제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된 거죠. 원장님을 처음 뵀을 때가 면접 봤을 때인데 원장님답지 않게 너무 소녀스러웠고 저보다 너무 어리게 보이셔가지고 그 죄는 아니잖아. 아무래도 제가 그 전에 안내스케에 일을 했다가 이제 이어서 코디로 일을 하려고 여기에 지원을 했던 건데 제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었기도 했고 또 원장님께서 원장님의 막상 얼굴을 뵈니까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다면은 코디로 일하든 간호조무사로 일하든 상관이 없겠다 생각에 바로 근데 경화팀장이 두 번인가 나갔다 왔어요. 나갔다가 들어왔던 이유는 다 있었는데 그만큼 여기는 진짜로 개미지옥 같은 곳. 가만 안 둬. 개미지옥 대표원장 오수진입니다. 개미지옥 주인장. 그 죄는 아니잖아. 가족들한테도 말하는데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저는 나갔으면은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오수진 피부과 잘 있나? 막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 나 없어도 괜찮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복지 부분에서도 이 오수진 피부과만한 복지는 없구나라는 걸 더 실감되게 느꼈어요. 어떻게 되다가 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가요, 이제. 우리가 2020년 10월에 개원을 했으니까 지금 한 1년 2개월 정도 됐죠. 지금은 연예인 같은 느낌보다는 개미지옥 주인장. 지금 뭔가 화났다. 다솔이는 이 친구 되게 마음이 여리고 나약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강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기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맏언니 같고 어리게 보이셔가지고 직업적으로도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이번. 아,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경화팀장이 연어처럼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정말 힘들 때는 두세 명 몫을 하면서 병원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약간 저랑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손짓 하나만 딱 해도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가장 붙어있다 보니 가장 혼나고 가장 그러다 보니까 원장의 말투나 톤, 표정 이게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엄마처럼 딸 다루듯이 어이구 이러면서 약간 뭐 아줌미스러운 아줌마 같대? 사랑해네. 그만큼 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더 정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제가 이 친구들은 진짜로 내 사람이고 나의 직원들이구나, 나랑 계속 같이 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